보통 토를 단순하게 삼합의 마감, 묘지, 고지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간단하지 않죠. 이 12지지 중에서 토만큼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토의 가장 간단한 이해는 이 진토는 수의 묘고이고 이 술토는 화의 묘고 그리고 축토는 금의 묘고 그리고 미토는 목의 묘고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진술중미토의 정체입니다. 이 명칭으로만 보더라도 이 진토가 수기의 묘고라고 하는데 이 묘지는 무엇이고 고지는 무엇인지 구별조차가 불분명합니다. 이 사명론이라는 책에서 이미 공개했습니다만 그럼 토의 작용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첫 번째, 삼합운동의 마감입니다. 이 토의 작용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삼합운동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삼합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이 토에서 음기의 물질 형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동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거에 했던 행위들을 마감해야만 합니다. 예로 인호술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호술 삼합운동의 경우 임묘진 사오미신유술 공간을 흐르는 동안 이 목은 화로 그리고 다시 이 금으로 완성합니다. 보통 인호술 삼합은 화기라고 부르는데 이 목의 도움으로 화기를 확장하여 신유술을 지나는 동안 이 열매를 완성하는 시공간 흐름을 뜻합니다. 이 삼합운동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시공간 흐름을 관찰하다가 인호술 삼합운동의 존재를 깨달았을 겁니다. 인호술은 봄에서 가을까지 이 봄에 싹이 올라와 사오미에서 꽃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과정임을 깨우치고서 이런 이치를 명리학의 삼합운동이라는 명칭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토의 작용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삼합운동을 완성하고 마감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새로운 에너지 창조입니다. 인호술에서 이 술토가 삼합운동의 마감점이지만 이 문제는 삼합운동만 마감하는 역할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묘지인지 고지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호술 삼합 과정에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흐르는 동안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세 개의 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합운동의 마감은 술토이지만 그 과정에 반드시 이 진토와 미토를 지나와야 하는데 무슨 작용을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 삼합운동을 마감하는 토들은 아니기에 삼합운동을 마감하는 토들은 아니기에 명확하게 묘고는 아닙니다. 진토는 신자진 삼합운동을 마감하지만 이 목기를 화기로 바꾸어주고 미토는 해묘미 삼합운동을 마감하지만 화기를 금기로 바꾸어줍니다. 또 진토는 수기를 마감해서 이 화기를 팽창시키고 미토는 목기를 마감해서 이 금기를 팽창시킵니다. 또 진사로 연결하여 수에서 화로 또 미신으로 연결하여 목에서 금으로 또 술해로 연결하여 화에서 수로 새로운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양음토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까요? 이 진술토와 충미토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자진과 이 인호술은 수화로 에너지이며 이 결과적으로 목금을 만들어냅니다. 이 해묘미와 사유축은 목금으로 물질이며 다시 활용하여서 이 수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진토와 술토는 에너지이기에 물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운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럼 이 축토와 미토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물질을 완성합니다. 이 진토는 예로 토의 역할을 진토를 예로 한번 토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임수가 묘지로 마감됩니다. 두 번째, 임수에 의해 성장하던 갑의 성장이 조절됩니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화기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마감 저장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 토의 역할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작용은 바로 무언가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저장하지만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고 존재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작용을 묘지라고 부르죠. 인간이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이치입니다. 이또 다른 하나의 존재는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시 꺼내서 써야만 하는 것을 고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복잡한 이유는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을 꺼내 쓰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삼합운동은 반드시 양에서 시작하여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음이 저장됩니다. 인오술 삼합운동으로 살피면 이 임목에서 병화 양기가 출발하여 이 오화에서 병화가 정화로 바뀌고 이 술토에서 이 정화가 저장됩니다. 따라서 이 술토의 이 정화뿐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 병화는 술토의 묘지에 들어가 보이지 않고 이 정화는 술토 고지에 들어가 저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술토이지만 병화에게는 묘지, 정화에게는 고지입니다. 병화는 정화를 만들고 나면 에너지가 소멸되고 완전히 사라지고 정화는 반드시 다시 이 병화를 부활시켜야만 하기에 정화 물질을 재활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묘지와 고지의 차이점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고 이론이 복잡하기에 어떤 문파는 음양이 동일하게 이 삼합운동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황당한 논리입니다. 만약 이 갑과 을이 동시에 해묘 및 삼합운동을 해버리면 신유술에는 묵기가 전혀 없을까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갑목이 해묘 및 삼합운동을 해주면 을목이 인오술 삼합운동을 이어서 12개월 내내 이 목기가 지구에 존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는 이유는 봄에 새싹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작용은 미월과 신월의 지장 간에서 을경합으로 연결되어 가능한 거죠. 예로 신유술월에 이 갑, 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을에 이 지구의 생명체는 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2개월 내내 모든 천간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다만 이 12개월을 지나는 동안 이 어느 에너지가 그 공간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 살피기 위해서 지장 간에 두개 혹은 이렇게 세 개를 표기한 것이며 신유술월에는 갑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주장은 자연의 순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이론을 위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묘지와 고지를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간의 묘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예로 진토는 이 신자진 삼합운동을 마감한 시공간입니다. 즉, 임수가 에너지 쓰임을 마감하는 거죠. 임수는 이 신월에 장생하여서 이 해월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쓰다가 이 자신의 에너지를 갑에게 전달하여서 이 인월에 이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묘월에 이 임수가 개수로 바뀌면서 을목을 키우기 시작하죠.
겨울에 갑을 키우던 임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니까 진토에서 묘지를 만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유축 삼합운동을 좀 살펴볼까요? 이 사유축 삼합운동으로 이 경금을 마감시키는 이유는 인월에 이 갑목을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이 경금이 계속 수렴작용을 해버리면 성장운동을 하는 갑목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양간의 묘지에서 음간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간의 묘지에서 이 음간은 고지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이 양간은 자신의 에너지를 마감하고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이 음간은 반드시 자신의 에너지를 다음 달에 새로운 양기가 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예로 이 진토의 개수가 있기에 병화가 진사, 사월에 분산 에너지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 좀 해볼까요? 진토에서 임수가 마감하고 개수는 진사, 사월에 병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또 미토에서는 갑목이 마감하고 이 을목은 미신, 신월에 경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술토에서는 이 병화가 마감하고 이 정화는 술해, 해월의 임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축토에서는 경금이 마감하고 이 신금은 축인, 인월의 갑목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좀 명확한가요? 양기는 묘지를 만나 소멸되고 음기는 물질이기에 고지를 만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만 또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이러한 방식으로 면면이 시공간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진술충미의 묘지와 고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